네네. 잘 지내시죠? 그럼요. 어때요, 아, 차? 네. 안 그래도 아, 전화 차 이제, 기다렸는데. 확실히 이게 네.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아, 이게 네네. 진짜 딱 그날에 가면서도 네.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서 좋아지더라고요, 훨씬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가면서 아유, 진짜 네네. 좋아지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됐고요. 네네. 진짜 브레이크랑 네. 악셀 반응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네네.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아우, 아, 이제, 다행입니다. 그걸 네, 찾아내서, 어우. 우리도 그런 걸 찾아내야, 이럴 때좀 보람을 느껴요. 우리 아, 제품이 이게, 문제가 없는 게 네네네. 아니고, 어디선가 하자가 발생해서, 흡기관에 그쵸. 찢어져 있었으니, 그게 뭐, 도둑 공기가 새니까 차가 나갈 수가 없죠. 그쵸, 엄청나게 이게, 중요한 거였어요. 네네. 기술자님이 진짜, 네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우리 기술 대표 대단합니다. 그냥 일반 센터에서도 이게 네. 문제 없다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꼼꼼하게 봐주셔서 그러니까요. 찾아주시니까, 와, 네네. 진짜 그러니까 그 감동했습니다. AS 뷰티풀 코란도 그 AS가 남아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네네. 갔는데 뭐그 찍어보고 뭐다 해봤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진단이 하고 나온 차인데 우리가 그러니까요. 봤을 때그 부분이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. 안 그랬으면은 또 고객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거 장착하고 잘 효과를 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답답했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저희도 기분 좋아요. 저 너무 답답했어요. 그러니까요. 얼마나 고심했겠어. 그 기분 아이고. 압니다. 돈도 돈대로 네. 들었는데.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, 별 말씀을요.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. 요거 소중한 자료로 좀 쓸게요. 네, 자료 쓰시고 저가 네네. 다음 달 네네. 정도쯤에 이거 네네. 차량 업그레이드 한번 하러 갈게요. 예, 그 저희 신제품 탄피 나오면 그 유튜브 계속 구독하시다가 네. 출시됐다 그랬으면 그거 출시될 때 한번 나오시면 업그레이드 좀 해드릴게요. 그거는 어떤 건가요?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기존에 그 R타입이나 뭐 D타입이 들어가 있는 고객들은 이제 흡기관에 추가해서 달게 되면 더 네네. 출력이 더 업이 되니까 모든 게또 좋아지는 거죠. 그거 그럼 출시 예정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? 4월 중될것 같아요. 4월. 4월 아, 달 네. 안에는 출시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계속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